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바보스러울지라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전국 권리당원 투표의 경선 방식이 청년 전략 지역인 서대문 갑을 제외하고 유례 없는 만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또 당원상 기준과 무관한 30% 감산 재적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번 전략 경선에는 친명대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, 강북을 경선 참여자였던 이승훈 변호사 등도 뛰어들었습니다. 전략 경선은 결선 없는 1인 2표제에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%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%를 합산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